반갑습니다. 예, 저 황기주로 갑니다. 손해평가사라는 자격 자체가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손해평가사가 어떠한 자격인지 일단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질문을 받고 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일단 뭐 손해평가사라는 자격 자체가 금년도에 그 시험을 첫 시험을 봤죠, 1차. 그리고 이제 내년 3월경에 2차 시험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자격이냐 하면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위주로 해서 그 가축 재해보험이라든지 또는 농기계 보험이라든지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수산 양식물이죠. 양식 보험이라든지 또는 임산물 보험 쪽으로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분야에 대해서 손해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자격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당장에는 다른 보정들보다는 농작물 재해보험 위주로 손해 평가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위주로 이제 그 손해평가가 많이 진행이 될 텐데요. 주로 이제 그 업무 분야 자체는,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교재, 그러니까 저 자료에 나와 있는 분야들보다는 조금 축소는 될것 같습니다. 뭐 사고 접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험자 대위라든지 소송을 대리한다라거나 요런 부분까지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계약 내용을 조회한다라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손해평가를 직접 하고 가액평가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지급보험금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는 산정하는 그 정도 선에서 일이 진행이 되어질 것 같고요. 주로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조금 시스템을 좀그 생소하실 텐데 좀 알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개념을 어떠한 경우냐면은 거대 재해를 담보하죠. 자연재해를 담보하는데 목적물 자체는 그 주로 말저 보험의 그 이름에 나와 있듯이 농작물을 주로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농작물 재해보험 특징 자체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순간에 좁게는 뭐 군단위 또는 도단위 이 정도에서 재해가 발생하겠지만 크게는 뭐 대한민국을 다 커버할 정도로다가 거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죠. 하다 보니까 단시간 내 상당히 많은 조사 인력이 투입돼서 그 조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다 보니까 주로 다른 보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손해사정법인에서 위임받아가지고 조사를 진행합니다만 이 보험은 저희 같은 손해사정법인 인력만 가지고는 태부족이라서 손해평가인이라는 인력들이 조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손해평가인 자체가 법적 지위라든지 또는 이제 보험 쪽의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제한되다 보니까 좀이 부분을 좀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그리고 보완하기 위해서 신설된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농작물 재해, 그죠?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위한 이 손해평가사의 이제 전망이랄까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상당히 지금 1회 시험이다 보니까요. 아직까지 이렇게 좀 뭐랄까 모든 현황이라든지 상황 자체가 오픈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농작물 재해보험과 이저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처음에 이 농작물 재해보험 자체가 생겨난 게한 14년 됐습니다. 지금 14년 정도 됐는데 뭐랄까 규모면이랄까 상당히 좀 많이 발전한 보종이에요. 처음 가입할 당시에 저저이 보험이 시작할 당시에는
가입 금액 기준에서 한 5천억 정도로 시작을 했던 조그만한 보정이었죠. 현재는 7조 2천억 원 정도까지만이 커져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품목수로만 봐도 사과라든지 배 같은 과수품목 위주로 6개로 시작을 했던 보험이에요. 5개로 시작을 했던 보험인데 현재는 품목수로 59개 품목입니다. 확대 일로에 있는 보험이고 하다 보니 당연한 얘기겠지만 품목이 많아지고 또 이제 기상재해를 담보하다 보니까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품목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사고가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사고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손해평가를 해야 될 인력 자체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향후 농작물 재해 보험 자체가 계속 이제 확대되고 발전하는 추세다 보니까 그 궤를 같이 맞추어가지고 좀 많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보험 보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뭐더긴 말씀이라든지 그런 걸좀 전달해드리고는 싶은데 일단 이 보종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만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요. 또이 자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 하시면 좀 지금 질문을 좀 받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